한밤중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.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면서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는데요. 이처럼 전동식 이동기구에서 불이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현지호 기자입니다. 방안 곳곳이 시꺼멓게 타버렸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힘겹게 물대포를 쏘아댑니다. 금정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.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, 아파트 주민들은 한밤중 때 아닌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. 한밤 쪽에서 그냥 불이 그냥 막 빨간 불이 치솟고 애들 방에서 치솟는, 아이고 불 큰일 났다 야. 원인은 다름 아닌 전동 스쿠터용 리튬 배터리. 충전기에 연결한 지 15분 만에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타오른 겁니다. 현관 근처에서 시작된 불이 금세 퍼지면서 집안이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. 리튬 배터리는 가볍고 용량이 커 전동식 이동기구에 흔히 사용되지만 충격이 쌓일수록 발화 가능성이 커져 화재의 원흉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. 지난 3년간 부산 소방에 접수된 전동식 이동기구 화재는 올해 8건을 포함해 모두 12건. 이 가운데 절반인 7건이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. 요즘 각 세대별로 충전식 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충전할 때에는 가연물로도 안전하게 이격된 장소에서 충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전동식 이동기구를 살 때 제작 시기와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.